원래 일광 멘탈 충전소에 심어놓은 이 대봉이, 와, 걔 너무 많이 열린가, 이거? 한번 보세요. 작은 가느다란 나무에 이렇게 감이 많이 열려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버렸습니다. 와, 다른 건 몰라도 대봉은 정말 풍년이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대봉, 저 뒤로 비치는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쪽에도 대봉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제가 대봉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이 집사람이 이거를 주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를 제가 먹어보죠. 와, 무화과 한번 보세요. 금방 제가 무화과 맛을 한번 봤는데 무화과가 정말 많이 열렸어요. 나무 가지가지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원래 무화과 농사는 너무 잘 됐다. 저희들 무화과가 하나, 둘, 세 그루 있는데 세 그루 다 이렇게 엄청 많이 열렸어요. 무화과 이 크기가 거의 사과만 하네. 야, 여기도 크기 한번 보세요. 크기 정말 크다. 거의 크기가 제 주먹보다 더 크네요. 대봉이 여기도 열려 있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대봉. 왜 대봉이라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제 주먹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 주먹만 하죠, 거의. 대봉이 이렇게 탐스럽게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추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놔둔 이유가 이 풋고추가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 풋고추 따먹기 위해서 썰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추가, 풋고추가 아주 주릉주릉 열려 있어요. 지금 옆에서 풋고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풋고추는 따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